인팀입니다. 저희가 인팀에서 유일한 동갑 친구이자 막내 최주와 김지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벌써 마지막 영상이에요, 우리가. 기쁜 건가요? 슬픈 건가요? 안간이 교차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까지 무수한 저작권 교육들을 많이 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저작권 퀴즈 타임! 오늘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저작권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에 관련해서 퀴즈를 한번 해볼 거예요. 준비됐나요? 네. 그럼 가볼까요? 뿅! 아, 이거는 우리가 되게 많이 했어. 반말 좀 할게. 우리가 되게 많이 나온 용어고, 여러분? 저작권은 맞는데, 원래 있던, 예를 들어, 원래 있던 영화를 약간 다르게 이렇게 해가지고, 짜잔! 이렇게 나온 거는 뭐야? 2005년. 자, 여러분. 자, 퀴즈를 해보니까 오랜만에 어떠셨나요? 먼저 이거 올라가면 저 퇴출 당해. 수료증 못 받는 거. 해단식 때 지금 수료증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이번에 그나마 나은 게 이쪽은 맞추는 쪽이니까 그나마 나은데 나는 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약간 저작권의 지식의 깊이를 다 드러낸 것 같은 진짜 하나도 모르는구나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잘했어요. 우리는 지금 그래도 하기 전과 비교했을 때 저작권에 대해서 훨씬 많이 알게 됐죠? 그러면
설명을 좀 저작권에 대해서 좀 더 차근차근 이렇게 구체적으로 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지 않았나요? 들었죠. 진심으로 들었고, 아 내가 참 얕게 알았구나. 조금 더 이걸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거를 특히 이번 퀴즈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바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요. 원격 저작권 아카데미 사이트에 들어가면 저작권 개요 강의가 준비되어 있어요. 만약에 지수님이 설명하실 때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던 분들은 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곧바로 강의를 수강하세요. 와! 수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유지열재입니다. 아, 약간 그게 나왔어. 그 면접 말. 그러니까. 아, 솔직히. 주원님이